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관련 국내 언론에서 나온 이슈와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돈나무 언니 베팅이 이번에는 맞을까? 목표 주가 2,000불. 캐시 우드는 계속 수년 동안 테슬라를 예측을 했지만 특가지 적중률이 100%입니다. 이번에 2,000불을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2년 전, 4년 전에도 똑같이 예언했지만 10배 이상 상승하여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28불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에 돈나무 언니가 맞을지 안 맞을지 와든 사람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나무 언니의 예언이 적중합니다. 결코 테슬라는 결국 2,000불 갈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론자가 큰 돈을 법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 주식을 수년 동안 연구와 스터디를 한 기관입니다. 이번에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28불을 예언한 사람은 결국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판단한 사람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 보 태양광 사업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테슬라는 AI 로봇 회사입니다. 앞으로 주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